오빠, 과제하느라 밤새서 피부 상한 것좀 봐. 맞아요. 비타민C가 피부에 좋대. 뭐지? 응? 오빠 책 안 갖고 왔어요? 어? 나랑 책 같이 볼래요? 어? 고마워. 가끔 내가 읽는 속마음들이 틀렸으면 좋겠다. 야, 이거 진짜 빼박했던 고백각 아니냐? 쏘리. I am sorry. 하여튼 내가 봤을 때 이건 100%야. 아닌 것 같은데. 뭐라고? 아,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? 이 레모네이드 왜 이렇게 셔? 사실 그 레모네이드가 되게 되게 맛 없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오빠, 과제하느라 밤새서 피부 상한 것 좀 봐. 비타민C가 피부에 좋대. 카페인 피부에 안 좋아요. 아싸, 처리 성공. 나랑 책 같이 볼래요? 아휴, 질질 맞기는. 어, 고맙다. 네, 다음 필기 셔틀. 그날따라 뭐 책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가. 이 눈치 없는 것들. 니들이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거야. 자기소개인가? 특히 단풍예지도. 너 진짜 눈치 없다. 야, 이름이 아깝다, 야. 너 그래서 이 각박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. 짠. 대박. 저 이거 완전 보고 싶던 건데. 벌써 개봉했어요? 이걸 하은이한테 보러 가자고 할까?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나 갔다 올게! 어, 어딜요? 어디긴! 고백하러. 야! 아, 안 되는데. 누군가를 좋아하면 다 저렇게 착각하게 되는 걸까? 너 내일은 지각 안 하겠어? 아, 내일 1교시구나. 저 사실 한 번만 더 지각하면 계속 두 번인데 요즘 알람이 안 들려요. 깨워줄까? 그치만 이렇게 잘해주니까. 싫음 말고. 어, 아니야, 아니야. 좋아요. 그러니까 점점 착각하고 싶어진다. 먼저 간다. 아, 네, 내일 봬요. 어쩌면 날 좋아할지도 모른다고. 영화는 너네 둘이 봐라. 네.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게 착각으로 끝나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.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랬던 거야? 좋아하지도 않으면서? 네 거 맞지? 감사합니다. 그때 선배의 마음도 그랬던 걸까? 좋아하지 않아도 선배 웃어줄 수 있는 건데. 내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걸까? 여보세요? 일어났어? 아, 네, 선배. 안녕히 주무셨어요? 응, 너도? 네,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이따 봬요. 내가 혼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걸까? 아마 난
절대 깨고 싶지 않은 꿈을 꾸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. 졸리다고 다시 듣지 말고. 뭐야, 남친인 줄. 절대로 깨고 싶지 않은 꿈. 그래서였을까? 난 준기 선배랑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. 안 늦었네. 선배, 안녕하. 이게 뭐예요? 레모네이드. 그건 아는데. 비타민C가 피부에 좋대. 아싸, 처리 성공. 왜 하필 레모네이드인 거지? 안 마셔? 잘 먹겠습니다. 비타민C가 피부에 좋대. 아, 네. 설마 내가 준기 선배처럼 오해할까봐 이러는 걸까? 어? 이 수업 교재 없지 않아요? 저번 시간에 이거 사오라고 했잖아. 아, 너 지각해서 못 들었나 보다. 아, 같이 볼래? 이러면 자꾸 오해하고 싶어진다. 네, 다음 필기 셔틀. 그래도 자니까 좋은 점도 있네. 마음껏 볼 수 있잖아. 선배, 무슨 마음이에요? 오늘 수업 끝! 미안, 잠들었네. 아니에요. 너 여기 뭐 묻었다. 여기? 아니 아니, 여기. 선배랑 나랑 같아? 저기 선배. 근데 준기 선배가 저희 둘이 보라고 준 영화 편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볼래요? 안 되는데. 아, 그럼 다음 주 토요일. 사촌년 결혼식. 그럼 다다음 주 농부샵. 그럼 다다다다다다 다음 주 토요일은요? 설마 이것도 안 된다고? 아, 학교 동창 모임이다. 아, 네. 그럼 그렇지. 내가 뭐라고? 토요일은 너무 늦는데. 내일 갈래? 어쩌면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닐지도.